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더 트롯쇼 제1회 이제 실시간 투표를 마감했습니다. 방금 마감한 실시간 투표 점수에다가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점수, 사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1위가 결정이 되는데요. 3월의 영광의 1위는 더 트롯쇼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동시에 다음 달 1위 후보국에서는 제외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더 트롯쇼 제1회 영광의 1위를 발표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자, 과연 명예전당에 입성할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 보여주시죠. 자,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입니다. 자,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실시된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, 자, 영광의 1위의 주인공은 자 임영웅 축하합니다. 자, 임영웅 씨가 더 트롯쇼 제1회 첫 번째 1위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임영웅 씨가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우시죠?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 트로피는 반드시 임영웅 씨에게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더 트롯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. 제1회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.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생방송이라 떨림도 있었고 뭐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더 멋진 무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제작진의 열의를 가감없이 더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의미 있는 1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.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무대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생방송으로 함께한 더 트롯쇼 1회는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더 트롯쇼 제2회 9MC의 후회한 차트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Hey.